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7월 16일 일요 경마입니다. 일요 경마 예상을 하기 전에 오늘 사고가 좀 있었죠. 회사의 서버가, 문자 발송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좀 받고, 또 문자 회선사도 또 거기에 한발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지, 날씨가 기후가 악천후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가 꼬여가지고 오늘 문자 발송이 원활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철의 예상을 기대를 하시고 음성 예상, 문자 예상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뭐 음성 예상이야 안 들리면 그만이지만, 문자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오늘 상당히 짜증도 많이 나셨을 거고,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조철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철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철을 찾아준 거지 회사를 찾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무엇보다 먼저 오늘 초반 한 3경주인가 4경주부터 그랬죠. 조철이 웬만해서는 멘탈 갑인데, 잠시 멘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분한분 이제 그 답답해서, 자, 문자 왜안 보내냐? 문자 좀 보내줘라 하고 한분한분 보내시지만, 조철의 핸드폰은 한 경주가 좀 늦게 발송이 될 때마다 한 500여 통 가까이 문자가 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기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철도 완전히 뭐 멘탈이 나가가지고 계속 예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핑계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조철이 멘탈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성질이 나고,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싸우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 직원들도 뭐 문자 발송 직원이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총괄 이사가 또 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회사도 어려워가지고 직원들도 다 정리를 하고 몇명안 되는데, 주말이면 전부 붙어 앉아가지고 경마왕 예상가들 거 문자 보내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참 화를 내면서도 조철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까는 하도 성질이 나서 한 7경주인가 8경주 끝나고 우리 경마왕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만나자. 내가 지금 회사로 갈까 어쩔까. 물론 이번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경마 끝나고 사장님도 만나보기로 했지만은, 조철이 큰 소리를 치면요, 저 새끼 매출 좀 한다고, 갑질한다고 큰 소리 친다 그럴까봐, 진짜 조철이만큼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상가. 매달 되면은 직원들 밥이라도 먹으라고 20, 30만 원씩이라도 주고. 근데 그런 직원들한테 오늘 성질을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게다가 경마왕 우리 사장님은 코로나 이후로 몸이 또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집에서 또병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 치마 밑자랑 얘기하려니까 참 얼굴이 뜨거운데, 오늘 아무튼 이 경마왕 소속사에 돼 있는
문자를 받는 분들은 다 똑같이 혈압이 좀 오르셨을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짜 너무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신규로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건 뭐, 하는 짓거리가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이그 핸드폰에 하루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루에 무료로 문자 발송할 수 있는 게 500개입니다. 500건.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이 문자 왜안 보내냐? 아, 비상 상황입니다 하고 답변을 한분한분 보내다 보니까 한 경주 다 보내드리면 끝이에요. 다행히 전체 다 문자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한몇 경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는데 더 이상은 문자 발송도 안 돼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끼가 말이야 싸가지 없이 답변도 안 보내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제가 고개를 들수 없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 결과라도 좋으면 그래도 용서가 좀 됐겠는데. 오늘 뭐 잡배당 뭐한 3개인가 마치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멘탈이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입장 바뀌어서 조철의 입장이었으면 오늘 예상이 됐겠습니까? 아주 진짜 이 머리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았는데요. 이 모든 거는 내일 경마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일요 경마, 오늘 토요 경마 이런 불상사 빨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빨리 잊고 지금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차피 예상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컨디션 조절을 좀 해서 내일 또 일찍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 문자 전송에 문제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오늘 회사 측에서 연락 받은 거는 내일 거는 이상 없이 발송이 된다니까 내일은 그런 일이 없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예상을 도저히 할이 기분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상을 하면은 제대로 된이 제가 막 신병이 나서 신이 나서 자신 있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분에 괜히 예상해봐야 더안 좋은 결과만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상 마법은 다 목요일 정도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래도 승부처는 알려줘야 될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자, 승부처만 공지를 하고 내일 일요 경마에서 한번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경마장에서 전국의 조철의 팬 여러분들이 환성을 지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록 오늘 사고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고, 조철이 힘내라. 이럴 때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저가지 없는 놈, 조철이한테 욕 한마디 해봐야 여러분들 좋을 거가 또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던, 여러분들이 믿고 듣는 예상가인데, 욕보다는 그래도 응원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조철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승부처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과천 13580, 부산 35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과천. 부산은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내일도 과천 1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면서 문세윤이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1번 게이트에서 뭐 대가리 팔리죠. 더 플레이어란 마필이 팔리는데 1경주부터 달러 박스에 배당으로 한번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내일 특히 1경주가 배당 경주이기 때문에 1경주가 10시 몇 분이죠? 11시 35분이죠? 좀 빠릅니다. 1경주가 11시 35분이기 때문에 1경주 배당 승부부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하고 오늘 일찍 자고 일찍 푹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13580, 부산 357, 과천은 3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7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내일은 문자 발송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이틀 실수하겠습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완벽하게 복구를 해놓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회사를 좀 한번 가볼라 그러다가 거리도 멀고 괜히 컨디션 또꽉 나면 내일 피해가 있을까 봐 내일 일요일 날 경마 끝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했고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